친구랑과 함께 할 말씀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. 아멘. 친구들,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줘.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나는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. 안녕.